자, 이번 시간은 제 2편으로서요. 공인중개사 법령이 끝났고 이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이라는 걸로 오게 된 거예요. 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는 좀 말씀 좀 드려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이 법령의 구성은 부동산 거래신고, 또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신고 허가,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각종 신고와 허가를 담고 있는 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이세개 파트가 거의 뭐 연결이 안될 정도로 거의 따로따로 구성이 돼 있고, 애초부터 이건 세 개의 법으로 만들어져 있었지만 2017년 1월 20일자로 세 개의 법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한 거예요. 통합. 통합해서 세 개가 다 따로따로 놀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부동산의 실거래가를 신고하는, 실거래가 신고라는 걸 들어보셨잖아요. 실거래가를 신고하는 그런 제도를 말하고, 다음 외국인 등이 우리나라 부동산 취득할 때는 신고 허가 받는 게 있구나. 그다음에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다. 뉴스에서 많이 보셨던 것들이잖아요. 보셨던 것들입니다. 자, 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지금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시작하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공부할 내용은 첫 번째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부동산 등이란 게 뭐냐? 부동산 등. 그다음에 이제 신고 관청의 개념, 그다음에 신고 의무자라는 걸 공부하게 되는데, 일단 방금 여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시작할 텐데, 이 부분을 시작하려면 먼저 다른 지식을 좀 하나 알게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기죠.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것이 2006년에 우리나라에 도입된 거예요. 2006년 1월 1일자부터. 예, 그럼 2005년도까지는 우리나라에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제도가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럼 이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어떻게 되느냐. 부동산 등의 특별조치법이라는 법이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거민이라는데, 이 거민이라는 거 뭐냐. 자, 소유권 이전되는 계약, 매매나 교환이나 증여입니다. 이전되는 계약이고 취득자는 취득세 내야 되죠. 취득세 지방세예요. 그러니 이런 계약을 체결한 자는 시군구청장에 가서 우리가 이런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걸 밝혀야 돼요. 어떻게 밝히냐면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계약서 제출하면 시군구청장은 가격을 확인하는데 그 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형식적 심사한다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실거래가 신고하는 제도가 없었단 말이에요. 다 다운 계약서 쓰고 이런 것들이 관행이었고 공시지가 공시가격만 맞으면 그냥 통과가 됐던 그런 시절이죠. 그럼 시군구청장은 가격 확인하고 취득세 고지서 부과한 다음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줘. 시장구수구청장 도장과 지금 이걸 거민이라고 불러요. 거민. 거민계약서. 그리고 이걸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이렇게 해왔어요. 그러다가 야, 우리나라도 실거래가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를 2006년에 도입을 하게 되었고, 그다음 이세 가지 계약 중에 오로지 어떤 계약만, 매매 계약만 실거래가 신고하자. 청소는 같아요. 시군구청장에 찾아가는데 이번에 뭘 제출하냐? 계약서를 내는 게 아니라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라는 걸 제출해요. 당연히 실거래가를 적어서 내야 돼요. 내면 시군구청장은 실질적 심사, 실거래가를 검증하고 평균치 맞으면 통과, 의심스러우면 자료 제출 요구. 그래서 이제 자료 비교해서 실거래가 신고 아닌 거짓 신고 드러났다면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는 실거래가 최대 5%까지. 1억이면 500, 10억이면 5천까지. 이렇게 이제 과태료 부과되고, 그리고 타당하다, 그러면 신고필증 발급합니다. 신고필증을 받고 이제 등기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도 교환하고 증여는 뭐 대상? 거민 대상이라는 거알수 있어요. 교환하고 증여는 실거래가가 확인이 안 되거든요. 니거내거 바꿨으니까 현금이 오고 가는 계약이 아니고, 그리고 증여 같은 거 내가 줬잖아요. 얼마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도 거민 신청을 합니다. 계약서만 내서 형식적 심사 받고 공시지가 공시가격에 맞고 취득세 내고 등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매는 신고 대상이면서 이제 거민 대상이라는 건데. 거민대상이라는 건데, 이제 양쪽에 다 포함되는 것이고, 근데 나중에 만들어진 게 특별법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하여 뭘 받으면, 신고필증 받으면 거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일부 매매 계약은 거민 대상이 있긴 해요.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지금부터 배우게 될 부동산 등의 매매 계약은 전부 다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된다. 자, 일단 부동산 등, 여러분 이제 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어디 있는지 아시죠? 여기요. 여기 부동산 등이라고 된이 페이지 그대로 제가 PPT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 등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걸 묶어서 우리는 부동산 등이라고 불러요. 부동산 또는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자,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이에요. 그리고 계약은 오로지 매매 계약만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니 토지의 매매 계약, 건축물의 매매 계약을 신고하는 겁니다. 오로지 매매 계약만 신고한다. 매매가 아니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이 대한민국 모든 토지, 모든 건축물이에요. 자, 그럼 이제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뭐냐?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앞글자 따서 외우셔야 돼요. 주, 시, 건택, 도, 공, 선, 빈집. 다시. 주, 시, 건택, 도, 공, 선, 빈집.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주, 시, 건택, 도, 공, 선, 빈집이고요. 전부 다그 부동산을 분양할 때 적용되는 법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주택법은 30호 이상, 30세대 이상 주택을 건설 공급할 때 적용되는 법이잖아요. 이 주택법에 따른 부동산의 무슨 계약? 공급 계약을 신고하라. 이제 역사를 좀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가 2006년, 처음 도입될 때는 오로지 토지와 건축물의 매매 계약만 신고했었어요. 그 당시는 분양권이 신고 대상이 아니었어요. 부당 분양권이 신고 대상 아니라는 건뭐 대상이었다? 거민 대상이었어요. 분양권이 거민 대상이라는 건 형식적 심사 있을 테니까 실거래가 신고제도 했다 안 했다? 했을 리가 없죠. 했을 리가 없죠. 대부분 그때는 또 다운계약서 신고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투기가 안 잡히는 거야. 그래서 2007년 1월 1일부터 아파트 분양권과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 이것도 이제 신고 대상으로 포함시켰죠. 포함시켜서 이렇게 10년이 흐른 거예요. 그래서 2017년 1월 20일자로 법을 개정했어요. 법을 개정해서 이제 주택이든 상가든 택지든 따지지 말고 공급계약도 다 신고해라. 공급계약은 분양계약이죠. 그럼 분양계약은 이날 전까지는 거민 대상이었어요. 거민 대상이어도 별 문제는 없었던 것은 아파트 공급계약, 분양계약을 하는데 우리 단지에서 나만 다운계약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거민 받아도 별 문제는 없었어요. 그런데 일부 소규모 단지에서 전체 다운계약서, 전체 업계약서가 걸리는 사건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이건 너무한다. 그래서 이제 공급계약도 다 신고하자. 분양계약도. 또 이번에 아까 이전까지는 상가나 택지 같은 경우는 분양권의 신고 대상 아니었잖아요. 이거 다 포함시킨 거예요. 그래서 주택, 상가, 택지 따지지 말고 분양권, 또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 이거 전부 다 신고해라. 이게 다 포함된 거예요. 오히려 공부하기 좋아졌어요. 이날 전까지는 이제 뭐 공급 계약 X, 주택 분양권 O, 뭐 주택 입주권 O, 근데 상가 이런 건다 X였단 말이에요. X. 근데 지금은 다 O가 된 거니까 좀 양이 많아졌습니다만 공부하기 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주택법에 따른 공급계약, 분양계약 신고하라고요. 도시미주환경정비법, 재건축 하잖아, 재건축. 재건축, 재개발. 공급계약, 주택, 상가, 택지 따지지 말고. 그 다음에 상가분양법이에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은 상가분양법인데 자세한 내용까지 몰라도 돼요. 자세한 내용까지 몰라도 되고. 자세한 내용을 몰라도 되고, 이제, 일정 규모 이상, 상가, 뭐, 오피스텔 같은 경우 30실 이상, 그다음 분양 면적이 뭐, 3,000조미터 이상, 이럴 경우에 이제, 건축물 분양행위 법률에 따라 부동산을 분양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의 공급계약. 그다음에, 택지개발촉진법. 택지 분양할 때 적용된 법이고요. 도시개발법, 우리 신도시 개발할 때, 주택, 상가, 택지 분양하는 것이고, 공공주택특별법은 공공주택에 말 그대로 공공주택 분양할 때 적용되는 법이고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산업단지 조성에서 택지 분양을 이럴 때입니다. 그럼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뭐냐면 이것도 재건축법인데 우리 재건축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도시민주환경정비법과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하는 특례법이 있는데, 좀 소규모 주 단지 같은 경우에는 좀 간편하게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특별한 법을 만든 거예요. 정비법을 적용하면 너무 복잡하다는 거지. 쉽게 재건축이 안 되다 보니까, 기준이 한 200세대의 기준이고요. 200세대 이상은 정비법, 그 미만은 이제 빈집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이 8가지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는 공급계약을 다신 거예라. 여러분, 공급계약은 시행사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받는 계약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공급계약을 하면 분양권 취득하잖아요. 이 분양권을 매매하는 것도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공급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여기다가 분양권이라고 쓰세요. 분양권. 이렇게 쓰시면 돼요. 분양권의 매매도 신고하라. 사업 시행자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받는 계약이 1번 공급계약이고, 이렇게 취득하게 된 분양권. 분양권의 매매에도 신고하라. 이게 2번이에요. 이게 2번.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 그대로 내요. 주택법에 따른 공급계약 5. 택지발촉진법에 따른 공급계약 5. 도시개발법에 따른 공급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시위의 매매 5. 이런 식으로 그대로 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법인데, 재건축이 두 가지가 있다고. 정비법과 빈집법 두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정비법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정비법. 도시민주환경정비법. 예를 들어서, 아파트 재건축을 합니다. 아파트 재건축을 하는데, 현재, 아파트는 철거되고 뭐가 남을 거예요? 땅이 남을 거예요. 땅. 이 땅을 뭐라 부르냐면, 종전토지라고 부릅니다. 종전토지. 이 종전 토지인데 현재 3,000세대입니다. 3,000세대고 3,000분의 1조가 갑의 지분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업 시행자가 결정되었고, 사업 시행자는 재건축이 결정되었으니 분양 신청하세요라고 분양 신청 기간을 줍니다. 30일, 60일 사이로. 분양 신청을 다 받았어요. 3,000세대 중에 2,000세대는 분양 신청을 했고, 1,000세대는 안 했어요. 분양 신청하는 1,000세대는 청산금 받고 이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3,000세대 집 부셔서 5,000세대 짓기로 합니다. 5,000세대 중에서 그럼 2,000세대는 조합원 분양이고 3,000세대 일반 분양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시행자는 이제 분양 계획을 짜는데 이 분양 계획을 정비법에서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불러요. 관리처분 계획. 이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이 뭐냐면 이 종전토지의 가격 평가인데 이 평가 금액을 권리가격이라고 불러요. 권리가격 3억. 그다음에 앞 부담금을 더 내는데 추가 부담금은 5억을 내기로 합니다. 아, 2억을 내기로 합니다. 2억. 2억을 내기로 합니다. 그러면 이 5억이 바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공급 가격이죠. 분양 가격. 이게 결정이 된 거잖아요. 이제 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 짜서 시장 군수 인가를 받아서 재건축 아파트 5,000세대 공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1번 공급 계약. 그래서 5,000세대 공급 계약은 다 신고합니다. 다 신고하고 그러면 이 중에 3,000세대는 뭐예요? 분양권이죠. 분양권이고 이 중에 2,000세대는 뭐예요? 입주권이죠. 입주권. 입주권. 자, 이 분양권의 매매는 2번이고 2번. 그다음 입주권 매매는 이제 3번 나올 거예요, 이제. 이거의 매매를 신고하라 이거야. 자, 그러면 2번은 뭐냐? 2번은 이 도시중앙경정비법에 따른 공급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을 신고한다는 얘기고, 그럼 입주권은 뭐냐? 입주권은 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다. 이거다 그냥 입주권이라고 쓰면 돼. 입주권. 입주권 이렇게 쓰면 됩니다. 5,000세대 공급계약, 3,000세대 분양권, 2,000세대 입주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정비법은 이게 세번 나오는 거예요. 세 번. 빈집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뭐 150세대 생각해 볼게요. 150세대 무슨 계약? 공급 계약. 그다음에 그중에 뭐 180세대에 짓는데 100세대 조합원, 80세대 일반 분양을 해보자고. 일반 분양 80세대 뭐 분양권. 그다음에 100세대 입주권. 얘네들은 사업 시행 계획이라고 불러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총 정리해보면, 8가지 법률에 따른 뭐? 공급계약. 8가지 법률에 따른 공급계약. 그다음에 8가지 법률에 따른 공급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이제 분양권 매매. 그다음에 정비법 입주권. 그다음에 빈집법
입주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쪽이 다 정리가 됩니다. 자, 이 페이지를 정리하신 겁니다. 이제 여기 알겠고 그다음 밑에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 대상물 중에 임목과 광업재단과 공장재단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두 번 출제됐고, 따라서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 대상물이 모두 신고 대상 되는 것은 아니다. O. 모두 신고 대상이다. X.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최근에 좀 이렇게 말장난으로 출제되는 것들인데, 여기 보면 택지발촉진법 있잖아요. 택지발촉진법에 따른 공급계약은 신고 대상이지 않습니까? 또 공급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시위, 그것도 신고 대상이죠. 그런데 이 장난을 쳐요. 공급된 그 택지에 뭐라고요? 임대차.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친다고. 임대차는 아니죠. 이미 분양을 받은 택지 임대차를 물어보니까 X죠. 또이 건축법은 여기 신고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잖아요. 건축법은 여기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30세대 이상은 주택법, 그 미만은 건축법이에요. 빌라 같은 거. 상가도 일정 규모 이상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그 미만은 이제 건축법에 따라 하거든요. 예를 들어 빌라 같은 거에 대한 건축법에 따른 공급 계약은 지금도 신고 대상 아니고 여전히 검인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래가 일부 매매가 검인 대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건축법 공급 계약은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고, 근데 건축법에 따라 이미 공급이 된그 부동산의 매매는 당연히 신고 대상이 맞죠. 이미 부동 공급이 된 거니까. 토지 건 토지 아니 건축물의 매매니까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매매 계약은 오로지 어떤 계약만? 오로지 매매 계약만 신고하라. 헷갈릴 게 없어요. 오로지 매매뿐이니까요. 매매 빼면 무조건 다 X예요. 교환, 증여, 대물 변제 전부 다 신고 X, 검인 O. 그다음에 임대차는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임대차는요,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고 죄송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아닙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아니고 이제 2021년 6월 1일자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라는 것이 신설됐습니다. 신설되어서 우리 저 뒤에 가서 배울 겁니다.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임대차는 부동산 거래 신고는 아니고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라는 걸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경매는 낙찰가를 알아서 세금 내는 겁니다. 3, 4번 넣으시면 잘 나와요. 우리 3장에서 이제 그 토지 아니 그세 번째 파트에 이 법의 세 번째 부분에 토지 거래 허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토지 거래 계약 허가를 받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한 것으로 본다면 틀립니다. 해야 됩니다. 토지 거래 계약 허가를 받는 거랑 부동산 거래 신고는 별개예요, 별개. 토지 거래 허가는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집값이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허가구역에 토지를 취득할 땐 시정구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취득할 수 있는 것이고, 실수요소 목적을 따지는 거야. 실수요성의 목적을 따져서 실수요성이 맞으면 허가를 내주고, 투기에 우려되는 거니까. 허가를 받았어. 그럼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하는 거예요. 계약이 유효가 되는 거니까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농지 매매에 대해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는 것과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는 하등의 관계없어요. 그래서 농지증을 받더라도 거래 신고는 해야 됩니다. 되게 잘 나옵니다. 다음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 기준이고 30일이에요. 이게 2020년에 개정된 것이고 원래는 60일이었어요. 시험이 60일 나오면 틀려요. 틀리고 30일 안에 신고하라. 빨리빨리 신고하라 이겁니다. 빨리빨리 신고하라. 다음 신고관청의 개념을 좀 잡아볼게요. 신고관청의 개념을 좀 잡아보겠습니다. 신고관청은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예를 들어 강남구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강남구에 있는 토지를 중개했다고 해볼게요. 그랬다면 강남구는 등록관청이면서 신고관청이죠. 공인중개사법이라는 등록관청이라고 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은 신고한 청이 같은 거죠, 이게. 이거는 뭐 문제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자가 서초구에 있는 토지를 중개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강남구는 뭐가 되고? 등록한 청이죠.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 그럼 서초구는 뭐냐? 여기가 신고한 청입니다.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다.
그럼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했으면 신고하는데, 강남구 서초구 어디 가신 거에 대해요? 그렇죠. 서초구에 신고, 신고관청에 신고하는 거예요. 여기에 신고한다면 틀리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신고 위반했을 땐 과태료 부과하죠. 과태료 부과 누가 거예요? 당연히 신고관청이 과태료 부과하는 거예요. 부과하는 것이고, 근데 그 사실을 등록관청은 과태료 받는 사실 모르잖아요. 모르니 부과일부터 10일 안에 통보해줘라.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신고관청의 개념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신고관청이란 부동산 등 소재지에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이다. 부동산 등 소재지에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 근데 주의할 점은 특별자치시장도 포함되고 특별자치도 행정시장도 포함되고 이런 것들을 더 잘냅니다. 잘냅니다. 사무소가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우리 공인중개사법 등록관청은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죠. 그래서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시군구에 신고하라 그러면 땡!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 신고하는 게 아니죠. 다음, 신고 의무자. 신고 의무자도, 제가 정리 좀 해드릴게요. 신고 의무자는 두 가지로 됩니다. 직거래인과 중개거래일 때 구분이 돼요. 그렇지. 매매계약은 직거래일 수도 있는데, 직거래는 뭐 흔치 않습니다만, 직거래일 수도 있죠. 직거래, 중개거래. 직거래일 때는 당사자가 공동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예외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공동 신고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 가야 돼요. 공동 신고는 둘이 함께 구청에 가란 말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쓰거든요. 여기에다가 공동으로 서명 떠는 날이 나는 것이고, 내는 건 아무나 됩니다. 공동 신고 원칙. 근데 한쪽이 누구일 때? 국가 등일 때는 국가 등에 신고해야 돼요. 국가 등을 지금부터 외우셔야 돼요. 자, 국가, 공공기관, 지방, 이렇게 외워요. 다시, 국가, 공공기관, 지방, 지방자치단체,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한쪽이 국가 등이다. 누가 신고해라? 국가 등에 신고합니다. 다른 상대방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와 개인이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거래 당사자는 공동 신고하라 X 그렇게 나와요. 여기다가 공동 신고 이렇게 출제돼요. 그러면 땡. 땡. 자, 다음에 한쪽에 신고를 거부합니다. 국토부령에 따라 단독 신고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한쪽에 왜 신고를 거부하냐면 자, 매도인은 갑이고 매수인은 을이에요. 둘이 직거래 매매가 됐는데 옛날에 내가 5억 주고 산 집이었는데 7억에 매매했다는 거예요. 근데 양도세 비과세래요. 아이고 부럽죠? 그래서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좋겠다고 기분인데 8억에 좀 신고 좀 해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매도인이 왜요? 취득세 더 내시게요? 그랬더니 아니 제가 취득세 좀더 내고 싶어 지역 발전해서 더 내고 싶어서 그러죠. 그랬더니 갑이 웃기지 마요. 당장 취득세 더 내는 것 같아도 나중에 이걸 8억에 되팔아서 양도세 안 내려는 거다 알아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을이, 아이, 어디 다녀요? 저 공부해요. 아이, 알았어. 내가 미안해. 내가 복비 쏠게요. 복비 0.5거든요. 0.5. 350 제가 쏠게요. 그랬더니 갑이, 됐어요. 이거 거짓신고 들어가면요. 이 정도면 과태료가 4%네. 5% 이하인데. 과태료 4%면 2,800만 원이에요. 됐어요. 뭐, 350 받고, 에이! 1,000 주면 모를까? 을이 뭐래? 아, 됐어. 나안 해. 라고 신고를 뭐 했다? 거부해버렸다. 거부. 그러면 상대방이 이게 단독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고. 이 스토리는 아실 필요 없고요. 그냥 이 문장만 그대로 익히시면 돼요. 한쪽에 거부하면 국토부령에 따라 단독 신고할 수 있다. 그냥 그대로 출제됩니다. 이세 가지가 됐고. 그 다음에, 당연히 중개거래일 땐 개공이 신고해야 돼요. 당연히 공동 중개하면 개공이 공동 신고해야 되고 한쪽에 거부하면 역시 단독 신고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법 전체에서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의무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만 의무가 있습니다. 다른 건 의무가 없습니다. 이쪽입니다. 자, 그래서 직거래 당사자 공동 신고 원칙. 그다음에 한쪽이 국가, 공공기관, 지방일 때는 국가 등이 단독 신고해야 되고 다른 상대방 아예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한쪽에 거부하면 국토부령에 따라 단독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중개 거래일 때는 개공이 신고합니다.
공동 중개할 땐 공동 신고, 한쪽이 거부하면 단도 신고할 수 있지요. 뭐 밑에 주의, 일방이 국감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뭐 당연히 틀리죠. 국가가 신고해야죠. 국가가 신고해야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개공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했다면 아무리 지자체라도 개공위가 신고해야 됩니다. 자, 다음에 우리 당 개공위가 신고 의무자가 될 때는 당사자는 아예 신고 의무가 없다는 거 주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개공고가 당사자가 공동 신고하면 틀립니다. 틀리고 중개 거래일 때는 개공위 신고입니다. 당사자는 아예 신고 의무가 없다는 거. 없다는 거.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 계속 다음 시간에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 이어질 거예요.